예, 오늘은 제 아저씨하고 같이 우리 아저씨랑 저랑 여기 대파 옛날에 이거 씨 뿌려놓은 겁니다. 씨. 그래서 이걸 이제 이식 작업, 1차 이식, 1차 이식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아저씨랑 같이 대파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이식 작업인데 오늘은 여기다가 두 줄로 아주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빛나리 동서 하고 아씨하고 서희 여기서 대파 이식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옮겨 심고 또 옮겨 심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지. 굵어지는 거지. 굵어지는 거요? 인사요. 안녕하세요. 아씨입니다. 빛나리. 안녕하세요. 빛나리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씹잖아. 그냥 노타리를 치고 흙이 또다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털어도 돼? 그렇지. 자. 우리 아저씨가 또 대파를 뭐 풍년을 꿈꾸고 한다는데 빛나리도 해봤시오 대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거하고 또뭐 묵은지 닭볶음탕을 또 해준다니 뭐 그걸 합작품으로 셰프 해보자고 오늘. 대파 1차 이식하는 건데요. 지금 이 정도 됐습니다. 이걸 이제 1차 이식. 이 하얀 뿌리가 많아야 값어치가 있다나 해가지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자우지간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자른답니다. 이렇게 잘라내버리래요. 아, 이 파악 같네, 왜? 이렇게 잘라가지고 1차 이식하는 거죠. 1차 이식하는 겁니다. 이걸 두 개씩 이렇게 쫙 놓고 이렇게 잘랐잖아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렬로 딱 놓으면 될것 같아요. 파는 또 강하잖아, 그죠? 이게 강하더라고. 강해서 파가. 웬만하면 다 산다고 하더라고. 이게 대파가 되니 지금 이게 실파 아주 애기파인데 이게 대파가 나중에는 크게 되겠죠 뭐.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겨?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 찍고 있슈? 예. 우리 동서가 카메라 잡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고 농사를 앞으로 하려면 이렇게 뭐 배워야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어만 이렇게 덮어만 주면 되잖아. 아, 저 쑥스러우니까 이제 아저씨 잡아줘요. 자, 아, 조금 더 잡아줄게. 아,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아우, 쑥스러워.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쑥스러워. 아저씨 잡아줘요. 아저씨 얼굴까지. 그냥 이렇게 쭉쭉 넣으면 돼. 이렇게 몇 이게 하야. 저 흙을 위에다 계속 뿌린다 보니다. 자, 그것만 씹고 가서 먹자고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여기 역광 유튜브 농장 해가지고 저기 관촌 입구에 간판 걸립니다. 그래서 옴서감서 와서 2시간씩 일하시는 거 알죠? 2시간 일해 주면 폼싹으로 국수 삶아서 국수 삶아 아니, 드리고 주말 농장을 분양을 해. 그거 한다면 더 좋고 국수 삶아서 드리고 주말 농장을 분양을 해드리면 되잖아, 저희도 이렇게 일하고 밥 먹습니다. 그지 아씨? 그렇지. 이제 가자고 가서 빨리 먹고 와서 비 오기 전에 또 심어야지 뭐. 아이, 배고파. 자, 닭을 1차 삶은 거죠? 아, 참. 네, 삶아놨어요. 미쳐가지고. 어이구, 이야. 이거 셋이 먹으려면 푸닥치네. 그니까. 오늘 셰프 합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김치 묵은지. 이야. 자, 진짜 유산균 덩어리 김치입니다. 이야, 이거 뭐, 가마솥이다. 닭 볶음탕 하니까 더 먹음직스럽네. 자, 마늘, 마늘도 다진 넣고, 마늘. 다진 마늘. 파. 파, 대파. 샥샥. 이거 셋이 뭐, 배 터지겠네. 아이고, 이거 뭐.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예, 오늘 합작품입니다. 고추장. 고추장. 크게 2스푼 드시고. 2스푼. 야, 뭐냐, 비주얼 죽입니다, 아주. 오케이. 아하.
구겨준다. 아, 이거 하나 더 넣어요. 고추 하나 남겨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그래요. 아, 단어, 단어. 아, 이거 내 고추인데. 아, 고추가 그것만 해? 네, 식구 금입니다. 야. 지글지글. 자, 기가 막힙니다, 그죠? 야, 여기다 원래 당면 같은 거 넣어도 맛있는데, 그지? 그렇지, 사리. 당면, 사리. 뭐, 이따 뭐, 밥도 비벼 먹지, 뭐, 나무. 라면도 넣어. 네, 라면도 넣어도 되고. 저, 저, 지금부터 한 번. 이야, 이제 완성됐습니다. 다 된 거 아니오? 다 됐어, 이제 먹으면 돼. 한번 싸서 먹어, 뭐. 얼른 오셔. 난 제일 먹고 싶은 게, 김치에다 그냥 돌돌 말아서 밥. 뭐, 커요, 이거. 한번 누가 해봐. 김치 한번 말아서. 맛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우리 아씨는. 뜨거워서 말을 못하나. 아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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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있는데. 어, 뜨거워. 아유. 뜨거워. 야, 이. 아유, 입안에서 그냥. 살살 녹네. 살살 녹지. 한번 어떻게. 아유, 뭐. 어, 말아서 한번 먹어봐요. 이 말아 먹는 게 아니고 동료답게 먹어봐. 옛날에 그냥 크게 해가지고 그걸 굴려서. 아하. 뭐? 저도 침 나와서 도저히 저 사진쟁이 못 하겠습니다. 제가 먹어야지 맛 표현을 하지. 입만 딱딱 벌리고 있네 둘이. 맛 표현을 못 하네 아주. 아, 맛있다 진짜. 응.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 하나, 이거야. 어, 그치. 와, 야. 여기다 걸쳐. 여기다 걸쳐. 아이고, 진짜. 보세요. 자. 이게 먹는 거지, 뭐, 그죠? 이게 들어갈랑가 모르겠다, 근데. 자, 에이, 들어가지. 등치는 크면서 그, 바꿀까요? 자, 아, 왜 바꾸자. 아니, 아저씨는 난 이렇게 크게 주고, 아저씨는 이렇게. 자, 이게 컸잖아. 적었잖아. 이게 입에 들어가냐고. 적었잖아, 나는 그러니까.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아, 접어야지. 아이고, 안 들어가. 또 지지자다. 원래 이렇게 먹는 게 맞죠,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뭐 쬐끔씩 해가지고 애기들 먹는 것처럼 먹으면 안 돼. 이봐, 이렇게 아직 들어 안 들어. 아이고, 이것도 안 들어가네. 아유, 밥을 너무 많이 폈나.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소주가 필요한 겨. 먹지 마. 환상적인 맛이라고 표현을 해놔. 이야, 이게 매운 게 아니라 달콤하네, 달콤해. 어? 야, 아, 이 김치가 진짜 맛있네, 김치. 김치가 맛있네. 자, 받으세요. 어? 아이고. 우리 신식 유튜브 찍기 위해서 제 아들이 선물해줬어요. 후석, 후석 정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건배해야지. 대파. 대파 풍년. 풍년. 뭐 젓가락으로 안 먹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그냥 먹으랍니다. 아, 뜨거워. 씨, 안 되겠다. 젓가락을 해야겠네. 젓가락 왜 필요해, 그지? 고기 좀 한번 먹어봐요. 역시 맛이야. 젓가락은 뜨거울 때 먹으라고 젓가락 있는 거. 그러아. 허리가 뜨거우면 돼야 그래. 아우, 나는 뜨거운 걸 못 잡아서 나 젓가락으로 먹고. 역시 이 닭고기에 김치 온갖 양념이 다 배가지고 환상적인 맛을 연출시켜줍니다. 야, 그렇게 김치만 있으면 그냥 이제 안 되는 게 없어. 김치찌개, 돼지 뭐 돼지고기는 거 김치찌개, 김치전. 아, 아저씨, 빨리 마시고. 아, 예, 내가 이거 한번 더 드릴게. 마셔. 아, 너 입 벌려봐. 참새? 잭, 잭. 아, 웃어. 어, 잘 먹었다. 더 맛있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나저나, 구독자분들과의 만남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말을 잘못했어. 20명, 20분 모신, 20가족 모신다고 했더니 어떨까요? 저짤까요? 막
전화번호 이렇게 해줬더니 사는데 모셔요. 네? 모셔야지. 오고 싶은 사람 다 해. 아예 다 오시라 그래. 그냥 뭐 모셔야지 뭐. 그리고 예, 그날 메뉴는 돼지머리 직접 제가 사다가 저 가마솥에다 넣어서 편육을 직접 크레서 넣어서 눌러가지고 새우 양념, 새우전 양념장 해가지고 네. 막걸리, 떡. 근데 그날 그냥 점심시간 적해가지고 제가 원래 국수 이런 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지? 저 양 크신 분들은 도시락 지참하세요. 자기야 포토존도 다 해놨으니까. 야, 자기야 예, 꽃. 예, 꽃 축제할 때 그때 이제 아, 포토존도 해놨어요. 저 꽃봉오리가 지금 활짝 펴야 되는데. 어 그날 오시면요. 에 자기야 꽃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다 꼽아놓으면 한 달과 한 달 향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날 오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야 꽃 그 꽃 몽어리라고 하나? 네, 꽃몽어리. 꽃몽어리를 다 해가지고 미리 여기 가실 때 가지고 가시라고. 그냥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되고 한 두세 개씩 가져가면 되지 뭐. 그걸 또 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가지고 가시면 돼. 그 다음에 1년생 자기야 포토를 아저씨랑 이렇게 해놨어요. 딱 25개? 25개 이렇게 가실 때 1년생 자기야 그 모종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그나저나 먹다 보니까 뭐냐 고기만 남아있고 김치는 하나도 없어. 김치는 다음부터 이제 김치 세 개나 두 개 더 넣어. 요다이? 더 닭은 조금 넣고. 그래 닭은 그래 고기만 이게 아유. 김치 맛이여 이게 진짜 지금 야 아, 너무 맛있다. 김치만 다 없어졌잖아. 그나저나 식감이라 우리 빛나리도 지금 3일째 와가지고 계속 우리 여기 청소하고 오늘 저 밖에 야외 화장실 청 대청소하고 13일날 그냥 지금 자연스럽게 여행 모신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렇지 그, 그런 마음 가지고 오세요. 편안하게 그냥 우리 아씨가 저 자격꽃 포토존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쭉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이에요 그날 자격꽃 담당. 그날 봬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 맛있네. 아 나. 아 배불러. 오. 안고. 네. 이제 안고 된다 이거. 굉장히 현재.